지나간 대로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삽시다. 사람이 있잖아요. 왜 사람이냐면 나쁜 일을 잊어먹을 수 있는 망각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네. 벼룩을 있잖아요. 이렇게 담아놓고 유리컵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한번 뛰었다가 유리벽에 부닥쳐서 떨어지고 그 위로 절대 안 뛰네. 왜? 자기가 대가리가 박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위로는 안 뛰어. 사람은 걱정거리도 헤쳐나가고 근심거리도 헤쳐나가고 모든 문제점을 헤쳐나갈 수 있고 나쁜 일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사람이네. 내 말 틀렸어요? 맞았죠? 그죠? 이 세상 살면서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누구냐? 뒤진 사람이에요. 뒤진 사람. 뒤졌다고 해서 요거 뒤진 거 말고 요거 뒤진 거. 요즘에 의술이 좋아서 요거 아무리 뒤져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. 아버지도 걱정하지 마요. 알았죠?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빨리 여기고 아버지가 외로워서 필리핀에서 아가씨를 하나 구했는데 요 아가씨가 아버지가 요놈이 죽어가지고 밤마다 외로워서 어떻게 했어요? 시장 가서 비아그라 두 알을 사왔네. 비아그라 두 알을 다 왜 두 알 다 먹고 하나만 먹어도 사는데 두 알을 다 먹었대.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네. 그 옆에 내가 보고라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살린 놈 뒤진 놈 살려놨더니 살린 놈이 뒤졌네. 아이고 이렇게 복합이다. 요즘에 그런 거 먹지 말고 병원 가자니요. 그러면 의술이 좋아가지고 왼쪽 불안에는 물을 담아주고 오른쪽 불안에는 단추를 담아주네. 그리고 하고 싶을 때 불안을 딱 키면 요놈이 뽀록 올라와. 아버지 요거 다 써먹고 요거를 딱 스위치를 꺼야 요놈이 내려가지. 스위치 안 끄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네. 스위치 안 끄면 하루 종일 이러고 다녀. 지도 몰라 이게 이러고 되어있는 자리인지.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셔. 내 가까운 싼 비뇨기과 전문의를 알고 있으니까. 어떻게 하냐고? 나 엊그저께 했거든. 자 이제부터 신나게 갑시다. 말 많이 하고 소용이 있겠소. 앞에서 많이 웃었죠 그죠? 그럼 난 뒤에서 뭘 해야 되냐?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한 걱정을 북장구 가입갱가리로 싹 날려버릴게라. 지금부터는 말 없이 고요만 쭉 갈텐게. 그럼 화장실 가실 분은 화장실 빨리 가고. 응, 그래 응, 아유 물건 다 팔았는데 토 끼는 거 보면 아주 뒤통수야 그냥. 왜 가? 얘부터 내가 먼저 해야겠다. 무대 위로 나가네. 자 갑니다. 꿈 속의 사랑 님과 함께 컴백 장우치로 돌아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